자, 오늘 또 이제 구독자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대주전자 주전자 그 종목 이평선 강의하고 대주전자 그 관련해서 한번 영상 찍은 거 그거를 보고 아, 자기 또 이거를 그럼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제 그러니까 오늘 시가가 된 거죠. 진입을 했다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이제 그렇게 질문을 주셔갖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어요. 남을 욕하는 사람이 있고 남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인간인데 욕하는 인간보다 감사하는 인간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 유한양행을 대주전자로 영상을 어제 찍은 걸 가지고 한번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이 쓸데없는 이런 줄들은 다 지우고. 자, 여기.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언제 들어가야 되냐? 이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들어갈 자리가 뭐다? 없다야.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언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6, 8,400, 아, 84,606원이라는 숫자를 넘어서 종가가 끝날 때, 그때 진입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이때 어떤 그림이 나오나 보자. 자, 이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을 넘어섰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가격, 이 차트의 움직임을 딱 보란 말이에요. 이 가격이 고점인데 갑자기 다음날 종가상으로 어떻게 돼요? 얘가 고점이 돼 버렸네. 그죠? 자, 이평선이 정배열이네. 그러면 이 아이를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그죠?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 이탈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요거죠. 요거 이탈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한번 가보자고요. 다음날 가보자고. 자, 어때요? 느낌이. 응? 어때? 자, 그러면서, 여기 또 하나 줄이 있네요. 줄을 딱 찍고 나서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못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왜못 올라가냐? 그건 이따가서 또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도 진입해서 단한 번도 손절 구간이 없이 5일선 타고 올라왔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이평선이 벌어지니까 이평선 뭉친다 그랬죠. 자, 그럼 우리가 아직도 주식을 안 팔고 가지고 있다. 그럼 어디 이탈하면 안 돼요? 이게 가장 기본 핵심이에요, 이게. 그죠? 이거 이탈하면 안 되겠죠? 자, 이거 뭐야? 이탈해버렸네? 그죠? 그러면, 끝이야, 끝. 이탈을 했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다시 또 가보자고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주가가 올라왔네? 이탈했던 애가 올라왔네? 그러면, 여기 있던 애가 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인 거죠. 그럼 여기서 뭐또 들어가든지. 예, 그거는 마음이고. 자, 그러면 아까 왜 여기다 우리가 줄이 쳐져 있을까요? 또 먹었으니까 줄을 쳐놓은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요 구간을 보면 이게 고점이죠. 그죠? 어디서에서 고점이야? 여기서부터의 고점이죠. 주가가. 더 이상 그 구간을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구간에 또한번 줄을 쳐놨죠. 자, 그리고 나서 한번 가보면 주가가 또 올라오려고 하다가 여기서 올라왔어요. 이 당시에. 자, 그럼 얘 들어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제가 이 구간을 넘어갈 때 뭘로 넘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이 종가로 넘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 저항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이 구간에 지금 다 저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본전을 치고 나가든, 응? 뭐 수익을 빼고 나가든, 물렸으면 나가는 게 뭐다? 심리적, 왜? 고점이기 때문에, 이 밑에서부터, 이런 막 밑에서부터 샀으면 몰라도, 이런 고점에서 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줄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럼 얼마야? 만? 아니, 10만 400원이죠? 자, 종가가 10만 400원을 돌파하는지 보는 거야. 자, 여기 봐봐요. 고점이 19만 원인데, 종가는 얼마나? 밑으로 빠졌다는 거죠. 9만 4천 원이야. 그럼 이 아이를 여기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끝난 거죠. 그죠? 왜? 거래량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기존에 있던 애들의 물량을 털면서, 새로운 개미가 진입할 때 물량을 털면서 나간다 그랬죠. 고점에서, 공공은. 그럼 뭐야?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된다. 자, 다음 봉. 자, 다음 봉. 이거 뭐야?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이 나왔다, 이 말이야. 응? 근데 이 구간을 어때요? 종가로 돌파했죠? 그럼 들어가야지. 응?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이 아이가 이 구간을 돌파했으니, 이 구간을 이탈하면 끝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평소는 지금 현재 뭐죠? 그렇죠. 정배열이야.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종가 이제 또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 둘.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다음.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냐, 이 소리야. 그러면 이 아이는 또 다른 고점이 만들어졌으니, 이 줄을 하나 그냥 빌려와라. 이거 그대로 또줄 치면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이제 어때요? 5일선 타고 가죠? 5일선 지지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아이는 뭐가 없죠? 저항이 없어. 여기 있는 것처럼 얘도 저항이 없다. 거래량 터진 거 보세요. 엄청나게 힘이 강하죠?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요 꼭대기까지, 종가까지 누군가가 뭐다? 상승을 시켰다. 그런데 내일 갑자기 막점 하러 가겠어요? 그럼 지가 올린 거를 지가 다 손실을 쳐버리는 건데? 그죠?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무엇으로? 그렇죠. 10분봉이야, 10분봉. 10분봉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아이를 저항과 지지를 딱 만들어 놔라. 그러면 10분봉의 저항은 현재 이 구간이 될 것이고, 그죠? 지지 구간은 그냥 최근 저점의 지지를 그려놔라. 줄을 쳐놔라. 자, 그럼 여기서만 뭐다? 지지, 저항, 박스권이에요. 요 구간에서 올라가면 올라갈 것이고, 떨어지면 뭐다? 하락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일봉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 일봉에 뭐가 없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자, 연봉을 보면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분봉을 보면서 대응을 해라. 이 아이가 주가가 역배열로 빠지더라도 지금 현재 40일선의 각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단기 이평선들이, 이 40일선이 이 저점을 빨리 올라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평선이 밑으로 빠지고 캔들이 빠지더라도 40일선이 받쳐준다. 그러면 이평선이 내려오면서 다시 40일선하고 뭉치는 그림이 나오겠죠? 이 그림이 현재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뭉쳐서 주가가 밑으로 빠지면 그때부터 역배열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 1파 조정 2파가 만들어지는 이 10분봉상에서 파동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이거 잘 먹었다고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차피 가져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차피 5일선이 중요한 거고 10분 봉상에서 41선이 빨리 지금 현재 41선의 간격이 12만 7천 원인데 여기 저점 13만 원까지 41선이 올라오는 때까지 캔들이 빠지지만 않기를 바라고 기다리면서 대응을 해라. 그게 이제 10분봉을 보는 거고, 1봉상에서는 5일선을 이탈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아시겠죠? 여기서 벌어진 것만큼 여기서 벌어지다가 올라가다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5일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감사합니다.